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 당근마켓에서 초대형 어항을 구매했습니다. 25,000원에 구입했는데 상태가 안쪽부터 살펴보니 악성이끼가 어마어마하더군요. 이렇게 큰 어항 사려면 돈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냥 사왔습니다. 물고기 먹이도 있네요. 녹조가 있네요. 와, 곰팡이도 있습니다. 상태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합니다. 안녕 녹조야. 오늘 녹조 곰팡이 이끼 박멸하겠습니다. 대형 수족관 가죠. 모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같아서 다 버리겠습니다. 수족관이 커서 그런지 모래도 어마어마하게 많군요. 팔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모래를 제거하고 녹조 유리를 제거해줬습니다. 유리의 실리콘이 상당히 튼튼했습니다. 여기가 답이 없는 게 유리 안쪽에 녹조가 가득했어요. 으흐, 녹조가 흐른다. 녹차 라떼. 후.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겁나 닦아줘야죠. 여러분들은 꼭 방금 나온 어항을 사세요. 실리콘 제거해주니 좀 깔끔해 보이죠? 저만 그런가요? 실리콘 떼기 정말 힘드니 사용하실 때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실리콘이 끝도 없이 나오네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극한의 난이도의 녹조 제거 해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닦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끝이 보이죠. 이제 슬슬 어항 같아 보이죠? 유리에 닦아도 곰팡이와 녹조가 그대로 있어요. 세 번 더 닦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똥물 제거해주면 청소가 끝이 납니다. 이거 잘 제거 안하면 녹조 생겨요. 평생 한 손걸레 오늘 다 했습니다. 이제 다시 실리콘을 붙여줍니다. 여기가 좀 지저분한데 테이프 떼어내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아버지께서 오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수초를 세팅해야 하는데요. 모래를 겁나 넣어줍니다. 어항이 크니 모래도 장난 없습니다. 산 하나가 생겼네요. 모래를 정리해줍니다. 수초 씨앗을 솔솔 뿌려주고 물 살짝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초가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물고기 산란장으로 사용해 줄 거예요. 큰 수초를 심어줍니다.
이제 물만 채워주면 끝납니다. 어항이 크니 물도 겁나 많이 들어갑니다. 이야, 엄청 많이 채웠습니다. 계속 채웠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채웠습니다. 끝도 없이 들어가죠? 5, 4, 3, 2, 1, 땡! 완성입니다. 와, 4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수초도 예쁘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대형 어항에 물고기를 키워보고 싶었는데 오늘 완료했습니다. 길이는 1.3m인데 대형 잉어도 키워도 될 것 같은 크기예요. 1위. 대형 수족관 세팅이 모두 끝났고요. 물이 잡히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키워보고 싶었던 열대어가 있으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차근차근 준비되는 대로 우리 대형 수족관에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